지체들의 누림글 여호수아와 전이의 단계. 하나님의 말씀판인 율법을 받을 때 호렙산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거리에 있었습니다. 먼저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은 산 기슭에 멀리 떨어져 서서 떨고 있었으며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 장로들은 산 위에서 멀찍이 서서 경배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었습니다.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여기에 한 수준이 더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.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기 위해 모세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지성소 안에 모세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? 아마 그는 산 꼭대기도 아니고 산 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있었을 것입니다. 성막과 호렙산은 비교될 수 있는데 산 기슭은 바깥마당, 그리고 산 위는 성소, 산 꼭대기는 지성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전이의 단계, 즉 옮겨지며 전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국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도 전이의 단계에 있습니다. 바깥마당, 성소에 머물 때 전진은 없습니다. 우리의 목적은 지성소입니다. 아멘.